자,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아유, 신디야, 오랜만이에요. 신디야, 오랜만이에요. 대답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몰라. 신디야,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그동안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기다리면서요. 잘 지냈어요? 오케이. 버니! 바니, 네, 선생님. 바니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선생님, 잘 지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공부했어요? 네, 너무 고무했어요. 어? 다시 말해주세요. 네. 공부해요. 공부했어요. 공부해요예요. 했어요. 했어요. 알겠어요? 네, 공부했어요. 진짜? 네, 진짜요. 신디야도? 진짜? 나도, 네. 알겠어요. 자, 오늘은 대화 2를 배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맞아요? 대화 2를 배울 거예요. 자, 대화 2를 배울 거예요. 자, 대화 2를 배우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할 거예요? 파트리샤.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디요? 다시 말해 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할 거예요? 저는 가족 함께 아우디. 셀레브랄 한국어 어떻게 말해요? 어? 셀레브랄 엘레브라르. 페스테하르 비하르. Celebrar juntos Navidad. A celebra celebrar. Celebrar. Ne, es entendido. 크리스마스를 celebrar la 나비다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다. 저는 가족 함께 크리스마스를 가족해요. 축하할 거예요. 아, 네, 추가할 거예요. Pero en Corea 축하할 거예요. 말안 해요. 크리스마스를 즐길 거예요. 즐길다, 즐기다, 즐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줄. 오케이. 자,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하고 가족과 함께 파티를 할 거예요. 오케이? 네, 선생님. 파티를 할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또도 액션 셀레브라라. 크리스마스. 네. 아리아는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할 거예요?
저는 12월 24일에 일할 거예요. 일할 네. 거예요. 네, 선생. 10월 노 10월. 아, 네. 10월. 오케이. 네, 네, 선생. 10월 24일. 응. 자, 10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오케이? 네.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 25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선생.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네. 되면 25일이 되면 뭐 할까? 네. 가족과 함께 먹어요. 가족과 함께 먹어요. 무엇을? 네. 뭐를? ¿Cómo se dice pavo? Pavo. 한국 말로 que amarillo. ¿Pavo? Pavo. ¿Pavo? Pavo. 몰라요, 바보. 선생님, 바보 하고 몰라요. 쓰세요, 뚜르키, 쓰세요. 뚜르키. 어? 뚜르키. 뚜르키? 뚜르키. 뚜르키? 아, 왜? 뚜르키가 뭐예요, 뚜르키가? 뚜르키, 바보. 쓰세요, 쓰세요, 몰라요. 뭐, 여기 썼어요, 잠깐만. 네, 선생님. 잠깐만, 잠깐만. 바보, 뚜르키? 계속 했어. 계속 있다 먹었어. 그 뭐예요? 나베. 네? 초콜릿? No, 네, 아니요. Espérame, espérame. 바보. 아, 치킨 비소. 칠면조. 아, 칠면조, 칠면조.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칠면조. 어, entiendo, entiendo. Yo entiendo. ¿Cómo puedo? ¿Cómo puedo? 아, 네. Puedo prima. 네. 아, 칠면조 요리를 먹을 거예요. 칠면조 아하. 요리를. 칠면. 아, 크리스마스에 칠면조 요리를 먹어요. 네. 선생님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잘 거예요. 네. 왜 이거? 왜 이거? 크리스마스가 되면 신명조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선생님이 새로운 표현을 썼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으면. 자, 오늘은 여러분이 으면 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오케이. 네. 자, 먼저 어휘를 배워요. 어휘를. 자, 오케이. 어휘. 자,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Esperanza. 크리스마스가 되면 칠면조를 먹을 거예요. S 희망사항이에요. 알겠어요? 네, 선생님. 자, entonces. 자, 알고 있는 어휘에 대해 체크표를 하고 그 뜻에 대해 말하세요. 자, 먼저 파트리샤가 말하세요. 선생님이 되다. 선생님이 convertirse en profesor. 아, convertirse un profesor. 오케이. 자,
선생님이 되다. 어, 말할 수 있어요. 블라블라블라 되다. 블라블라블라 되다. 선생님이 되다. 자, 다니아는 선생님 아니에요. 무엇이 되고 싶어요? 무엇이 되고 싶어요? Agente de aduana, 한국 말로 어떻게 말해요? 뭐라고요? A ver, voy a escribir. 쓰세요. 아, 사전 없어요. 사전 없어요. Creo que es Juan. Agente de aduana. Guancesa. Guancesa. Creo que sí. Creo que eso es agente de aduana. Ah, Guancesa. Oh, 진짜. 네, creo que es eso. 오, 관세사. 오, 진짜. 무역하고 싶어요. Hacer comercio. 무역하고 싶어요. 관세사. 아, 관세사. 네? 오케이, 관세사. 자, 후유 되었노? 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네. 관세사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관세사. 관세사, 오케이? 관세사. 어, 공부하고 있어요. 관세사 되고 싶으면 다니아가 관세사가 되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하고 있어요? 네. 안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자, 관세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다, 관세사가 되다. 오케이, 신디야. 신디야. 네, 성공하다. 성공하다. 아, 성공하다. 무슨 뜻이에요? 테넬 엑시토. 어허? 테넬 엑시토. 테넬 엑시토. Tiene éxito en coreano, estudiar coreano. ¿Oh? Cintia. Ok, 성공하세요, Cintia. 선생님하고 같이 한국어 공부하면. 선생님하고 한국어 같이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 en primera vez 여러분 한국어 말할 수 없어요. 선생님하고 배웠어요. 지금 한국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세종 한국어 2권 끝나면 시험 칠 수 있어요. 맞아요? 토픽. 네. Creo que creo que pueden tomar topic para nivel 1. Sí, sí. Tienen, tendrían éxito. ¿Ok conmigo? ¿Ok? Sí. Sí, okay. 자, 돈을 많이 벌다. Francela. Ganar mucho dinero o hacer mucho. Hacer mucho. 프란셀라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네. 진짜? 네. 오케이. 돈을 많이 벌면 한국에 오세요. 네, 선생님. 오케이. 무이 비엔. 유학하세요, 유학. 한국에서 공부하세요. 오케이? 네. 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다. Vanessa. Casarse con una buena persona. Ah, con una buena persona. Nee. ¿Eres? Nee. ¿Es una mujer buena? Nee. 그러면 Vanessa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스튜디오에 묻죠. 네. 네.
오케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다. Muy bien. 자, 헤랄디네. 선생님. 아,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아니요, 선생님. 아파요? 아파요. 네, 오늘. 선생님. 오래시다. 헤랄디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알겠어요? 자, 외국 여행을 가다. 스페인말로. viajar al extranjero. Viajar a extranjero. Okay. Estefani. Cumplir el sueño. ¿Raguyo? Cumplir el sueño. Cumplir el sueño. Cumplir. Cumplir. Ay, sí. 써주세요, 써주세요. 에스티파니 써주세요. 꿈을 이루다. 아, cumplir. 아, cumplir el sueño. Yo cumplió. 아닌데. Cumplo. De cumplo. 아, cumplo. 아, yo cumplo. Tú cumples. De. Se cumple. De. 아, okay. 아이, 선생님도 스페인어 공부해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자, 오케이. 선생님이 대답. 자, 따라하세요. 선생님이 대답. 선생님이 대답. 관세사가 대답. 관세사가 대답. 예. 경찰관이 대답. 경찰관이 대답. 경찰관 알아요? 경찰. 네, 선생님. 폴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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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알아요. Muy bien. 자, 성공하다. 따라하세요. 성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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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성공했어요. 선생님은 성공했어요. ¿Por qué? ¿Por qué? ¿Por qué? 선생님이 왜 생각해요? 선생님, 아, 성공했어요. 왜 생각해요? 선생님이에요? 헤랄디네? 선생님이에요? 아,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한국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돈은 못 벌어요. 대신. 그런데 돈. 돈을 많이 벌어요. 어? 누가 말했어요? 누가 질문했어요? 어? 누가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머야, 환청 들린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성공했어요. 오케이. 자, 돈을 많이 벌다. 따라하세요. 돈을 많이 벌다. 돈을 많이 벌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파트리샤, 바네사. 마이. 아이고, 선생님은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싶어요. 알겠어요? 네. 볼리비아에서 선생님 학교 바뀌었어요. 선생님 학교 바뀌었어요. 후이 캄비아로. 아, 후이 캄비아도. 후이 캄비아도 미 에스쿠엘라. 산 안드레스. 우니베르시다드 마요로 산 안드레스. 알아요?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Es grande, es grande. El la universidad, universidad grande en Bolivia.
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다. 따라하세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다.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다. 파트리샤는 좋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오케이. 자, 외국 여행을 가다. 따라하세요. 외국 여행을 가다. 외국 여행을 가다. 자, 따로따로 말해요. 외국 여행을 가다. 빼로 같이 말해요. 어떻게 발음해요? 외국 여행을 가다. 외국 여행을 가다. 배웠어요? 네. 외국 네. 여행을 가다. 자, 따라하세요. 외국 여행을 가다. 외국 여행을 가다. 한국 여행을 가다. 한국 여행을 가다. 한국 여행을 가다. 따로따로 말해요. 빼로 같이 말해요. 한국 여행을 가다. 한국 여행을 가다. 알겠어요? 발음. 네. 발음 주의하세요. 발음. 아? 맞아요. 에스티파니. 에스티파니. 네. 한국 여행을 가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똑똑해요, 에스티파니. 자, 오케이. 자, 따라하세요. 꿈을 이루다. 꿈을 이루다. 꿈을 이루다. 오케이. 꿈을 이루다. 오케이. 자, 기억하세요. 표현 다 기억하세요. 자, 오케이. 자, 문법이에요. 오늘의 문법 표현. 자, 음연 또는 면. 자, 음연은 동사, 형용사, 동사이다 뒤에부터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 무슨 뜻이에요? 자, 마이레가 숙제를 했어요. 마이레, 말해주세요. 네. Se usa después de un verbo, adjetivo o sustantivo más ida cuando se supone que tal situación ocurrirá. Muy corto, simple. 자, 여러분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알았으면, 이해했으면 연습을 해요. 알겠어요? 네. 요습봉. 아하,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알겠어요? 여러분, 이해했으면 연습을 해요. 그런데 먼저 비디오를 같이 봐요. 알겠어요? 비디오를 같이 봐요. 알겠어요? 네. 비디오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오케이. 지금 보려고. 수업하면 보려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네. 오케이. 네. 어?
이번에는 음연을 공부해요.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한국에 가요. 어디에 가요? 경복궁에 가보세요. 한국에 가요. 그리고 경복궁에 가보세요. 같이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 가면 경복궁에 가보세요. 다음을 보세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언제 기분이 좋아요? 네, 시험을 잘 봐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하나로 말할 수 있어요. 시험을 잘 보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한국에 가지 않아요. 경복궁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한국에 가야 해요. 경복궁에 갈 수 있어요. 경복궁에 가고 싶어요. 먼저 한국에 가야 해요. 조건이에요. 이럴 때 조건 스페인 말로 뭐예요? 조건. 어? 조건. 뭐고? 컨디션? 컨디션, 컨디션. ¿Entiende? 아. Condición. Necesita tener condición, ¿ok? 알겠습니다. 면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한국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시험을 잘 봐요. 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말할 때도 음연을 가정 스페인 말로 프랑스 muy bien 가정 supongo, ¿entiende? ¿Ok? 가정 como hogar supuesto supuesto, suposición ¿Ok? ¿Ok? 조건, 가정 두 개 있어요, 두 개, 알겠어요? 네. ¿Entienden? 네, 네. 네.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계속 봐요.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계속 봐요.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조건이에요, 가정이에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조건이에요, 가정이에요.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 어, 요 스폰고. 아, 이해했을까? 이해했어. 이해했을까? 이해했어. 가정도 돼요. 알겠어요? 자, 오케이.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시험을 잘 보면 시험을 잘. 이렇게 말해요. 음연 앞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와요. 먼저 동사를 보세요. 먹다. 받침이 있어요. 으면을 써요. 먹으면 이렇게 말해요. 가다. 받침이 없어요. 면을 써요.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받침이 리을로 끝나요.
살다. 이때는 면을 써요. 돈을 벌다. 돈을 벌. 어면 면. 벌면. 면. 돈을 많이 벌면. 페루에 가고 싶어요. 멕시코에 가고 싶어요. 에콰도르에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온두라스, 과테말라. 파니, 온두라스예요? 엘살바도르. 어? 엘살바도르. 아, 파니 엘살바도르에 살아요? 네. 엘살바도르 사람이에요. 진짜? 네. 파니 산살바도르에 살아요? 네, 나사요. 오, 진짜? 오케이. 선생님 산살바도르에도 가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면. 오케이. 바모스. 살면 이렇게 말해요. 형용사를 보세요. 작다. 받침이 있어요. 으면을 써요. 작으면 이렇게 말해요. 크다. 받침이 없어요. 면을 써요. 크면 이렇게 말해요. 받침이 있으면 으면을 써요. 받침이 없으면 면을 써요. 이제 예문을 볼까요? 지훈아, 집에 언제 갈 거야?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갈 거야. 사비나 씨, 아직 점심을 안 먹었으면 저랑 같이 먹어요. 그래요.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자, 다 봤으면. 다 봤으면. 친구랑 수다 떤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어 뭐 그거. 자, 다 봤으면 여러분 연습 비디오를 봐요. 알겠어요? 네. 네. 다 봤으면. 이제 여러분이 말하세요. 으면이나 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말해 보세요. 비가 많이 와요. 배달을 할 수 없습니다. 오다 뒤에 으면을 써서 말해요. 면을 써서 말해요. 자, 말하세요. 비가 많이 오면 다시 비가 오면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면 응?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자, 됐을 때 오리에날이에요. 됐을 때 오리에날 알겠어요? 바꿀 때 와면 아니에요. 네. 비가 많이 와면 아니에요. 됐을 때 오리에날 오리에날 베르보 오다. 오래서 오면. 알겠어요? 비가 많이 오면 배달을 할 수 없습니다. 배달 뭐예요? 배달. 배달. 엔 에스파뇨 델리베리? 델리베리? 아닌데. 아닌데. 델리베라르? 델리베르? 델리베리. 델리? De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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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Entrega. Peta. Ah, tú vas. Peta. De. Ah, entrega. Peta, ¿hasta qué? Entrega o deliver. Ah. Ne.
servir, distribu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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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ega, entrega, pedir, entrega, ok. ¿Dónde? Ok. 비가 많이 오면 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눈이 많이 오면 눈 네 봐. 눈이 많이 오면 배달을 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 갈 거예요. 눈이 많이 오면 스키장에 갈 거예요. 스키. 네. 스키 알아요? 네. 네. 오케이. 스키. 스키야 스페인 말로 뭐예요? 에스키아르. 아, 에스키아르. 네. 아, 알겠어요. 자, 계속. 자, 보세요. 여러분 다 했어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배달을 할 수 없어요. 오다. 받침인 오면 하지 말아요. 비가 많이 오면 배달을 할 수 없습니다. 잘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배달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보세요. 시간이 있어요. 여행을 할 거예요. 있다 뒤에 음면을 써서 말해요. 면을 써서 말해요. 말하세요.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다 했어요? 시간이 여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언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어야 해요. 있다. 받침이 있어요. 음면을 사용해요. 있으면 이에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할 거예요. 아, 안 좋아요. No es buena estudiante. 시간이 있으면 어? 프란셀라? 공부해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공부해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공부할 거예요. Es buena estudiante. 알겠어요? 네. 자, 계속 보세요. 자, 같이 말해요.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할 거예요. 시간이 잘했어요. 있으면 여행을 할 거예요. 다음을 보세요. 돈이 많아요. 큰 집을 사고 싶어요. 많다 뒤에 음면을 써서 말해요. 면을 써서 말해요. 자, 쓰세요. 발음 쓰세요. 발음 쓰세요. 발음. 발음으로 쓰세요. 발음. 프란셀라. 못 봤어요. 선생님 못 봤어요. 자, 신디야. 선생님이 말했어요. 발음 쓰세요. 발음. 발음. 너 쓰기 아니에요. 쓰기. 발음 쓰세요. 발음. 아이씨. 바트리사 틀렸어요. 발음을 쓰세요. 발음을. 신디야, 맞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발음 쓰세요. 발음. 많으면 시. 발음은 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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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선생님.
파트리샤 만음. 괜찮아요. 네? 자,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계속 봐요. 여러분 다 했어요? 지금은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요. 가정, 돈이 많아요. 가정, 조건 아니에요. 큰 집을 사고 싶어요. 많다. 받침이 있어요. 음연을 사용해요. 많으면이에요. 같이 말해 볼까요? 돈이 많으면 큰 집을 사고 싶어요. 큰 집을 사고 잘했어요. 돈이 많으면 다음을 보세요. 머리가 아파요. 두통약을 드세요. 아프다 뒤에 음연을 써서 말해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요. 면을 써서 말해요. 자, 말하세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드세요. 아프면이에요. 아프면. 여러분 다 했어요? 다 했으면 같이 아프다. 말해요. 그래서 아프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두통약을 드세요. 연결해서 하나로 말할 수 있어요. 아프다. 받침이 없어요. 면을 써요. 아프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이 말해 볼까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드세요. 두통약을 드세요. 모두 잘했어요. If you want to lead something, start by saying, "This is what I can." 선생님이 헤랄디네에게 말했었어요. 말했어요. 말했어요. 헤랄디네 아프면 선생님 말했어요. 안 했어요. 헤랄디네 씨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말했어요. 알겠어요. 이럴 때 사용해요. 알겠어요? 이럴 때 사용해요. 알겠어요? 네. 네. 자,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번 가 에스테파니 프란셀라 나. 네.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거예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알겠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거예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자, 2번 파트리샤가 마이레나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같이 공원에 갈까요? 네, 좋아요.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같이 공원에 갈래요? 갈래요?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자, 파트리샤, 마이레에게 질문해 보세요. 파트리샤 마이레에게 질문해 보세요. 마이레 씨,
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거예요? 마이레. 마이레. 네,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생각이 없어요. 네, 지금 없어요. 네, 생각이 없어요. 못 뛰네. 아, 아니요. 네. 네, 그러면 대학교 entrar, ¿cómo? 한국말로 어떻게 말해요? 어? Entrar a la universidad. Entrar. 네. Bueno. 대학교에 들어갈 거예요. 아, 네. 대학교에 들어갈 거예요. 어, 들어가다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위비에. 자, 또 누가 있노? 바니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바니 대학생 맞아요? 네. 자, 헤랄리네가 바니에게 질문하세요. 바니 씨 대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 거예요? 저는 해외 무역을 하고 싶어요. 아, 무역을 하고 싶어요? 네. 오케이.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무역. 선생님이 무역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중국 물건 사세요. 한국에 파세요. 자, 오케이. 2번.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같이 공원에 갈래요? 자, 따라하세요.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같이 공원에 갈래요?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같이 공원에 갈래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따니야, 들어왔어? 어, 들어왔네. 바네사. 네. 바네사. 네. 돈데? 어이씨, 까마라. 자, 바네사,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선생님하고 같이 공원에 갈래요? 네, 좋아요. 오케이. 자, 바네사가 친구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파트리시아 씨? 이야기하세요. 파트리시아 씨한테. 네. 응? 바네사? 바네사? 아이, 새꼬로또. 따니아가 이야기하세요. 파트리시아 씨한테. 따니아. 네, 선생님. A ver, Patricia, sí, ¿qué puedo decir? Irul, no, a ver, no sé. 자, 이야기가 힘들면 힘들어요. 힘들면 조금 더 연습할게요. 네, 선생님. 이야기해 보세요. 네, 따니아 씨.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같이 백화점에 갈래요? 백화점에 갈래요? 네, 좋아요. 백화점에 가요. 아, 백화점에 같이 가요. 좋아요. 같이 가요. 네. 오케이. 자, 연습을 조금 더 해요. 네. 연습을 조금 더 해요.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자, 보기와 같이 대화를 만드세요. 자, 보기가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다. 그래서 좋으면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공원에 산책 가고 싶어요. 물을 수 있어요. 맞아요? 날씨가 좋으면 뭐 하고 싶어요? 다니아 씨. 공원에 산책 가고 싶어요. 조건이에요, 조건. 자, 오케이. 자, entonces. 자, 프란셀라가 오케이. 마이레나. 한국어를 잘면 뭐 하고 싶어요? 번역을 하고 싶어요. 예.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한국어를 잘하다. 한국어를 잘하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면, 잘하다, 네. 하면, 한국어를 잘하면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자, 따라하세요. 한국어를 잘하면 뭐 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잘하면 뭐 하고 싶어요? 번역을 하고 싶어요. 번역을 하고 싶어요.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번역가 알아요? 번역가? 맞아요? 번역가? 네. 번역가. 자, 번역가 스페인 말로 뭐예요? Traductor. 예, 오케이, entiende? 네. 네. 자, 2번. 에스테파니가 빠니나. 돈이 많을, 아,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자, 따라 하세요. 돈이 많다. 오케이. 그래서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요. 헤랄리네. 헤랄리네 씨는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어, 어디? 다시 말해주세요. 한국에 가요. 한국에 가고, 한국에 가고 싶어요? 네, 선생님. 오케이, 한국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 선생님한테 오세요. 놀러 오세요. 자, 바네사 씨는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차를 사고 싶어요. 차를 사고 싶어요. 네. 무슨 차를 사고 싶어요? 무슨 차? 어? 몰라요. 벤츠 사고 싶어요? 네. 어, 오케이. 에콰도르 길이 작아요. 차가 많아요. 운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네. 힘들어요. 자, 오케이. 3번. 다니아가 에이, 누구야? 파트리샤나. 네. 야, 시간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집에서 그냥 쉬고 싶어요. 시간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아, 시간이 있으면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무이 비에. 자, 따라하세요. 시간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시간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집에서 그냥 쉬고 싶어요. 집에서 그냥 쉬고 싶어요. 아, 선생님도 집에서 그냥 쉬고 싶어요. 네. 자, 오케이. 4번.
마일에 가. 에스테파니나. 여자친구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데이트를 많이 하고 싶어요. 데이트를 많이 하고 싶어요. 에스테파니는 남자친구지.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데이트를 많이 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따라하세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남자친구가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데이트를 많이 하고 싶어요. 데이트를 많이 하고 싶어요. 데이트가 뭐예요? 데이트. 식당. 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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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를 많이 하고 싶어요. 자, 오케이. 잘했어요. 프란셀라. 네. 남자친구가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지금은 남자친구가 없어요? 아, 입고 안 입고 싶어요. 시시 가정이에요. 가정. 알겠어요? 아, 네. 조건 아니에요. 가정. 그래서 시디네. 아, 네. 너비요. 가정이에요. 자, 오케이. 그래서 남자 친구가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몰라요. 생각 안 했어요. 생각 안 했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죠? 네. 오케이. 자, 바네사 씨, 남자친구가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로맨틱 영화를 보고 싶어요. 로맨틱 영화를 보고 싶어요. 네. 오케이, 무이 비에. 자, 5번 파트리샤가 헤달리네 나. 네, 학생님.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대학생이 됐는데 공부해야지. 취미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무이비. 자, 따라하세요. 대학생이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어라 인텐데? 오면 면. 오면 면.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 요거를 숙제를 해야 되겠다. 자, 오케이. 표 2를 숙제를 하세요. 숙제.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수진, 유키, 다와, 민수, 수진 씨, 한국에 가다. 시투아시오. 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오케이. 자, 상황 네. 있어요. 좀 시투아시오 있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자, 숙제하세요. 그리고 연습도 숙제하세요. 알겠어요? 돈을 네, 많이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이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할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대답. 돈을 많이 벌면 외국 여행을 가고 싶어요. 외국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숙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면. 이거 뭐예요? Edad. Sí, edad. Por eso. 50살이 되면, 50살이 되면, 30살이 되면, 오케이? 네. 이런 살이 되면, 엔디엔데? 네. 선생님은 60살이 되면 은퇴할 거예요. 은퇴할 거예요. 대하르 따라바하르. 대호대 따라바하르. 오케이? 네. 자, 졸업을 하면, 오케이? 자, 대화하세요. 대화해서 녹음하세요. 오케이? 시작하고. 시작하고 말하세요. 녹음하세요. 오케이?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숙제 많아요? 네. 누가 네 이야기했어요. 파트리샤 네. 미안해요. 숙제 많아요, 파트리샤 진짜? 아, 아니요. 오죠, 그래요. 그저 그래요. 에스테반, 아, 그저 그래요. 괜찮아요. 그저 그래요. 선생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떼 뿌레오고. 오케이, 무이비엔. 질문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아, 목요일에 아, 연습하고 대화를 같이 공부해요. 알겠어요? 네. 네. 네, 알겠어요. 응. 새로운 표현 있어요. 배웠던 표현을 같이 보면서 번역을 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쉬워요? 어? 쉬워요? 어려워요? 아, 선생님. 에스페로, 아, 노노. 뭐지? 14과를 마치면 여러분하고 같이 토픽 시험을 볼 거예요. 아, 알겠어요. 아, 여러분 점수가 어떨지 어떻게 해요? 기대가 돼요. 100점, 90점, 80점, 70점 기대가 돼요. 공부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면 토픽 시험 잘 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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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모스 바모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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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화이팅. 자, 따라하세요. 네. 아자 네. 아자 화이팅. 가자. 오케이. 목요일에 봐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정말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많이 썼네. 오케이. 안녕. 안녕.